자, 강의 재개합니다. 전 시간에 배운 거 가지고 실무적인 거 한번 따져볼까요? 물론 우리가 사례 기록 시험 볼 때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적어도 이제 변호사가 된다면 누군가 와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서울시장 있어요. 장관, 서울시장. 또는 여기 강남구니까 강남구청장. 또는 경찰, 강남구 공무원. 한국 어서오세요. 당사자 서서. 국가배상 또는 손실보상. 사실 손실보상은 당사자 서서와 똑같으니까. 자, 지금 여기 있는 행정기관들이, 물론 행정기관 중에 행정청인데 여기까지는 일정한 처분을 했습니다. 일정한 처분을 했어요. 장관이 일정한 처분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항고소송으로 치소송을 제기하려고 해요. 피고는 누가 돼? 장관이 되죠. 서울시장이 처분을 하면 피고는 누가 돼? 서울시장이죠. 강남구청장이 처분을 하면 강남구청장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이, 제가 여기다 차를 주차했는데 경찰이 딱지 뗐어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취소는 만약에.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이때는 지방, 서울이니까 서울, 지방, 경찰청장이 됩니다. 강남구 공무원이 교통단속구에서도 하죠. 구에서 해가지고 만약에 뭐 불법 주차 때문에 딱지를 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누가 될까요? 강남구 공무원은 일정한 처분을 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지자체장인 강남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쓸까요? 서울시 공무원이 만약에 일정한 처분을 했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이 처분을 할 때는 처분세에 누구 직인이 지키게 돼 있어요? 100% 서울시장이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 나중에 보면 서울시장, 장관, 서울시장, 강남구청장 얘네들은 행정기관 중에 행정청이죠. 이걸 누가 정해놓은 거야, 근데? 얘네는 행정청에서 얘네는 항고소송에 피고자격을 갖는데 그걸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누가 정했다?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일정한 처분을 하는데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런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경찰이 일정한 처분을 했을 때 왜 지방경찰청장이 항고소송의 피고자격을 갖느냐? 일정한 경찰이 대외적 처분을 할 때 교통딱지를 떼고 할 때는 도로교통법이나 관련 법을 보면 경찰청장 명의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은 자기 이름으로 대적 처분이 나가고 얘네는 경찰 공무원 개개인은 그냥 손발 역할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행정청이냐 아니냐, 단순한 행정청이냐 행정기관이냐는 결국 법령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법령에서 건축허가 주체로서 구청장을 집어넣어 놨으니까 구청장은 건축허가라는 대적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 겁니다. 이렇게 법령의 해석이 문제가 돼요. 근데 이런 거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협의 공무단체 또는 공무수탁자. 협의 공무단체, 뭐 보통 우리가 공단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뭐 이런 공단, 뭐 공사라고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공단 이렇게 부르는데 얘네들은 이중적 지위가 있다고 얘기해요. 즉 행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 주체의 지위가 있고
대리적 처분을 할 때는 행정청의 지위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보험공단이 있다고 봅시다. 관련 법에 보면 만약에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과 관련해서 그 법적 효과의 기속 주체를 그 만약에 공공조합이 있다고 봅시다.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조합도 이중적 지위가 있어서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의 지위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 조합은요. 재건축과 관련된 권리의무 기속 주체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에요.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이 조합원에게 일정한 처분을 할 때도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장 명의로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조합이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니까 조합 자체가 처분을 하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행정청의 지위도 조합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장관은 국가에 속해 있죠. 일정한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의 귀속 주체는 법에 보니까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다만 대적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 여기서 말하는 주무부는 뭐냐면 주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장관이란 말입니다. 주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어요, 법에는. 그러니까 장관이 처분청의 지위를 갖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법률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행정주체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됐죠? 법령의 해석의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게 교과서에 안 써 있어. 그러니까 학생들은 답답한 거죠. 왜 얘는 이중적 지위가 있고 왜 얘는 행정청인 거고 왜 얘는 행정주체인 거지? 법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고 봅시다. 그럼 행정주체가 된다고 했어요. 장관. 장관이 일정한 처분에 관해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누가 되는 거예요? 장관에 속한 행정주체는 누구예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가. 서울시장에 속해 있는 행정주체는 누구예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강남구청장에 속해 있는 건 강남구라는 이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체가 독립된 법주체 공법인이에요. 이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서울시 안에 여러 구가 다 있죠. 지역적으로는 겹쳐있지만 각각 독립된 법주체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는 누굴까요? 지방경찰청장이었는데 처분청은 얘가 행한 처분의 법적 효과는 누구한테 계속해요? 누굴까요? 국가경찰제니까 얘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제주도나 이런 데는 특별자치경찰이 있다면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법에 의해서. 여기는 강남구가 되는 거고 다시. 여기는 다시 서울시가 됩니다. 제가 이거 지금 왜 쓰냐면 여러분이 변호사가 됐을 때 야 나 교통딱지가 나왔어. 나 이거 좀 소송으로 다투려고. 어디서 나왔는데? 보니까 서울경찰청장명의로 나왔네? 아 그러면 그 구에서 나온 공무원이 아니고 경찰 공무원이 처분한 거야? 그런가 보네? 아 그러면 일단 너 행정심판부터 행정심판은 보통 60일 날 결론이 나오거든요. 30일 연장이 되더라도 3달 만에 90일 내에 나와요. 그러면 일단 행정심판부터 제기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은 행정청이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제기해야 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서울경찰청장에게 해야 돼. 야 근데 그것 때문에 나 운전 못해가지고 나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나 국가배상 제기할 거야. 야 국가배상은 누구한테 제기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배상은 배상주체는 국가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국가. 지자체니까 서울시. 똑같아요. 뭐 손실보상을 청구한다. 손실보상도 얘하고 똑같으니까 손실보상은 당사자 소송을 하니까 이렇게 가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어렵게 가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가볼게요.
조합입니다. 공공조합.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민법에서의 조합은 법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당연히. 비법인 사단에도 이르지 못한 거니까. 즉,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은요, 법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조합은요, 공법인이야. 행정주체 중에 하나예요, 행정주체. 행정주체는 아까 법주체로서 공법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민법에서의 조합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 공법에서의 조합은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운 뭐가 되냐면 사단법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단체야. 공법상 사단이야, 공법상 사단. 즉, 조합은 공법인이에요. 민법 조합하고 헷갈리면 안 돼. 자,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조합 자체 업무도 있는데 뭐 일단 조합도 있는데 좀 어려운 걸로 한번 해봅시다. 공무수탁자로 한번 해봅시다. 제일 어려운 거. 왜 이걸 쓰냐면 재작년 사시문제에 나왔어요. 사시문제 마지막 시험 문제 2017년에 공무수탁 사인이 나왔어. 그걸 한번 써봅시다. 공무수탁자가 일정한 처분을 했어. 근데 이 공무를 누가 위탁했냐면 자 국가 여기는 서울시장이 행정청이 보통 위탁을 하니까 업무 위탁을 했다고 봅시다. 자 공무수탁자가 일정한 처분을 했어요.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합니다. 피고는 누가 돼? 이중적 지위가 있어서 행정청이자 행정주체의 지위가 있죠. 이때는 답안지 뭐라고 써야 되냐면 행정청의 지위로서 공무수탁자라고 써야 돼. 이때는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의 지위로서 공무수탁자 이런 식으로 꼭 써줘야 돼요. 조합도 마찬가지겠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면 이때도 공무수탁자야. 근데 답안지는 뭐라고 쓴다? 행정주체의 지위로서 공무수탁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헷갈려. 국가배상은 여기다 공무수탁자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가배상에서는 배상주체를 국가와 지자체로 한정했죠. 따라서 이때는 누가 되냐면 공무를 위탁한 행정청이 속한 행정주체라고 쓰기도 그러네요. 왜냐하면 국가와 지자체밖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무를 위탁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자체. 여기는 지금 공무를 누가 위탁했어요? 서울시장이라고 했죠. 그럼 서울시장이 속한 행정주체는 누구예요? 서울시죠. 따라서 이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누구한테 해야 된다? 서울시 해야 돼요. 이때는. 업무를 위탁한 서울시장, 행정청이 속한 행정주체인 서울시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형 같으면 민사소송으로 처리가 되는 국가배상은 나올 일이 없겠죠. 따라서 만약에 나온다면 손실보상 정도로는 시험에 나올 수 있겠네요. 당사자 소송이니까. 이번 기록형에서는 행정심판까지 내렸으니까 이제 뭐 당사자 소송도 시험에 당사자 소송에도 뭐든 이제 다 공부해야 돼요. 자 시험하고는 특별히 상관없었지만 제가 이걸 쓴 건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 행정법을 배웠으면요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 확정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를 할 때요 수험도 중요합니다. 뭐 수험도 중요하죠 당연히. 수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배우는 지식을 현실에서 실무에서 활용한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서 지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행정청을 배웠는데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가 누가 될지 내가 변호사라면 누구로 확정해야지 이렇게 자기가 변호사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럼 좀 재밌어지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 야 나 이거 손해봤어. 야 이거 나 차량 견인해가지고 있잖아. 나 차량 견인당해가지고 나 이거 업무 뛰어야 되는데 업무 못 뛰어서 이거 손해배상 어디 해야 돼? 그럼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실이 좁으니까 집중은 돼서 되게 좋은데 칠판이 작은 게 좀 그러네요. 칠판이 작으면 사실 논리 맥락을 쓰다 보면 옆으로 쭉 연결해서 나가야 되는데 막 치우고 앞으로 다시 와야 되니까 이 맥락이 끊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넘버원이 행정행위라고 했죠. 이제 지금부터 행정행위 개념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분류체계를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은 기초법 개념 5일 특강에서 다 한 내용입니다. 근데 워낙 중요해서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국내에 있는 5천여 개의 법이 행정법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대상이 많으면요. 학자들은 공통된 특성을 갖는 애들을 묶어요. 이게 강학상 개념이에요. 즉 강학상 개념은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학상 행정행위, 행정행위라는 단어는 법을 아무리 5천여 개의 법을 찾아도 행정행위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학문적 개념이에요. 처분이라는 개념은 쟁송법에는 있어요. 근데 행정, 쟁송법은 사실 얘는 절차법인 거예요. 국민의 권리물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법이죠. 절차법에 반대는 실체법이라고 했죠. 실체법은요, 거의 5천여 개의 법이 있어요. 해마다 개정되는 4천여 개에서 5천여 개의 법이 대부분 다 실체법입니다. 뭐 민법 이런 거 안 바뀌잖아요. 잘. 형법도 그렇고. 그렇지만 도로법, 하천법 뭐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법들은 해마다 개정이 돼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이 실체법에서는요. 실체법에서는 사실 실체법 내에서도 처분이라는 개념도 잘 안 나와요. 그럼 뭐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행정행위가요. 학문적 개념인데 절차법에서 볼 때는 대부분 처분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 있고 실체법에서는요. 수백 가지 용어가 다 행정행위일 수 있어요. 건축허가, 도로점 용어가, 뭐 무슨 택시허가, 시외버스 허가, 또는 방송법 허가, 무슨 허가, 특허, 인가, 면허. 그게 다 행정행위예요. 그럼 결국 행정행위는 그런 실체법에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행정작용이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러이러한 공통된 성격을 가지면 앞으로 행정행위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약속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학문적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런 5천여 개의 법이 있으면 학자들은 항상 분류를 해요. 어떻게 분류했느냐? 행정조직에 관한 법, 행정조직법이라고 부르죠. 다음에 행정작용법 그리고 행정구제법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너무 이론적 도구마에 빠지지 마세요. 예를 들면 어떤 법은 조직에 관한 조직법만 있냐?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법 볼까요?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 조직에 관해서 써 있어요. 그러면 그 파트는 행정조직법인 거예요. 근데 감사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그 감사업무를 할 때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그럼 행정작용법이에요. 그리고 감사행위와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결한다. 그럼 구제법이에요. 그 파트가. 동일한 법안에 이런 성격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행정조직법에서는요. 중요한 게 나중에 행정조직, 법정조직. 일정한 행정조직을 법으로 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행정권한 법정주의 일정한 권한을 줍니다. 이때 법으로 정한다는 말이죠. 법으로 정한다. 이때 이 법은 뭐냐?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이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에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어디서 정해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냐? 왜 행정조직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거냐? 왜 권한을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거냐? 일정한 행정조직을 법으로 정하고 그 조직의 일정한 권한을 국회에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주는 이유는 뭐냐? 이 권한은요, 공권력 행사 권한이죠. 공권력 행사 권한인데 공권력은 뭘로부터 나온다?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국가의 모든 공권력은 주권으로부터 나오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죠.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졌을 때만 그 조직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공권력. 공권력에는요. 자,
여러분, 헌재법 68조 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항 유언심사형 헌법소원 41조 유언심판 재청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면 이제 여기로 오는 거죠. 근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뭐 두 문자를 요즘 어떻게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청구인기 자복권 청구인 적혀 있어야 된다. 공권의 행사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자직현 그렇죠. 자기관련성 직접적 현저성을 갖고 보충성 원칙을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를 모두 거쳐야 되고 그리고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야죠. 다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위해서 침해가 종료됐더라도 권리보호 이익을 가급적 넓게 인정하고 있다. 헌법질서 소홀을 위한 그 역할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우리가 법령소원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법률 또는 명령이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법률, 명령이 공권력이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기초가 안 잡혀 있으면 이거 자체가 헷갈릴 수 있어요. 공권력이 아니에요. 공권력이니까 여기 들어갈겠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주권으로 발현된 주권으로부터 유리한 공권력 이 공권력에는요. 법원이 하는 재판이든 국회에서 입법행위라든 모든 국가의 작용은요.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그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공권력에는 당연히요. 입법, 행정, 사법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적인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권력에는 뭐가 다 포함된다? 입법, 행정, 사법이 다 포함되는 거죠. 다만 사법과 관련해서는 제4의 사심제로, 삼심이 아니라 사심제로 운용될 위험이 있다고 해서 독일과 다르게 우리는 재판소원을 금지시켜 놓은 거죠. 재판소원을 금지시켜 놨고 행정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처분이 나온다면 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인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에 의해서 원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겁니다. 예외적인 판례가 있긴 하죠. 입법행위와 관련해서도 입법행위 자체가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면 입법행위도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그 자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니 그게 바로 법령소원이었던 거죠. 결국 공권력 행사에는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국가작용이 다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결국 법학의 고수냐 아니냐는요. 결국 개념에서 결정돼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으로 싸우는데 나중에 보면 개념 자체가 서로 미묘하게 엇갈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쓰는 용어와 내가 쓰는 용어가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때 법에서 일정한 조직을 정하고 그 법에서 권한을 주는데 만약에요 국세청이 일정한 권한을 준다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수백 가지가 넘을 수도 있어요. 세세한 것까지 다 한다면 그러면 법률에서 세세한 것들을 다 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업무와 관련해서 포괄적 수권이 대부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과 관련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에선 기타 공공의 안정질서를 직무 범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포괄적 수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행정작용법인데 여기는 조직에 관한 법이라면 행정작용법은 이 작용은 대외적 작용입니다. 즉 행정이 대외적으로 작용할 때 준수해야 될 법이에요. 대외는 누가 있다? 국민이 있죠. 결국 행정작용법이란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할 때 지켜야 될 법,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나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작용법은요. 원칙적으로 개별적 수권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국민에게 공권력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걸 포괄적으로 규율을 해버리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죠. 따라서 국민을 개입시켜놨기 때문에 여기는 개별적인 거고 여기는 포괄적인 이유는 뭐냐면
행정조직법은 대부분은 내부적 조직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아직 국민과 연결돼 있는 부분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국민에게 대외적으로 행사되는 건 아니니까 내부적 조직에 관해서는 그 조직의 일정한 권한, 수권, 공권력 권한을 수여할 때, 권한을 수여할 때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여기는 거의 없는 거죠. 내부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자격법은 이제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기 때문에 일대에는 포괄적으로 수권을 해준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별적 수권을 취하는 겁니다. 개별적 수권을 하는 이유는 포괄적 수권을 한다면 국민의 권리 의무가 침해될, 즉 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는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예외적으로 포괄적 수권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경찰 행정입니다. 경찰 행정은 경찰상 위의 다양성 때문에 포괄적 수권을 할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어 조심하세요. 포괄적이다, 개괄적이다, 모두 개짜죠. 또는 일반적이다,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포괄적 수권, 개괄적 수권, 일반적 수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용어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 별거 아닌 거잖아. 같은 거. 그럼 난 포괄적만 써야 되겠다, 일반적만 써야겠다, 이렇게 하나만 잡으면 돼요. 자, 이때요.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행정작용을 할 때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법률유보 원칙과 관련된 내용은 바로 이 행정작용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행정청이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일정한 행정작용을 할 때는 조직법적 근거는 너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외에 작용법적 근거도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요. 행정조사를 하더라도, 행정조사는 행정자격법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자기 부서의 권한과 상관없는 걸 행정조사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대외적 행정작용을 할 때는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하고 작용법적 근거까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이때 보세요. 조직법적 근거와, 사실 얘는 너무 당연해서 안 쓰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여서. 원래 너무 당연해서 생략을 많이 하는데 같이 씁니다. 이렇게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로 결국 행정청이 대외적 행정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외적 행정작용을 다시 한번 분류하는 거예요. 아니, 학자들은 분류하는 거 좋아하니까. 공통된 특성에 맞게. 그래서 그 대외적 행정작용을 분류했더니 뭐뭐가 나왔느냐. 첫째, 행정입법이 나왔고, 둘째, 행정행위. 중요한 개념이 나왔네요. 지금 이거 배우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기타에다 분류시키면 됩니다. 자,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왔네요. 행정입법과 행정이. 자, 분류 기준. 답을 얘기했네요. 이런 개념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기준.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실익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구별 기준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공통점은 조직법적 근거와 자격법적 근거로 이루어진 대외적 행정작용입니다. 그 대외적 행정작용이 행정입법과 행정행위, 여기에 분류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깃들어 빠지는데, 양자를 분류하는 분류 기준은 뭐냐? 첫 번째, 그 행정작용을 받는 자, 우리가 수범자라고 부르죠. 규범에 따른 규율을 받는 자, 받을 숫자입니다. 그리고 규율을 받는 규율 대상을, 이게 뭐가 된다? 이게 분류 기준이 됩니다. 이때 수범자가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소수. 행정입법은요, 어떤 법을 만들면 또는 명령을 만들면 행정입법이란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진 입법 행위예요. 이게 이제 법규 명령인 거죠. 불특정 다수를 규율합니다. 대통령령이 나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행정행위는 일정한 처분, 특정 소수에게 나옵니다. 규율 대상이 얘는 미래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얘는 현재, 즉 시간과 공간이 특정됩니다. 근데 일반 처분은 나중에 보면 공간만 특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불특정 다수인을 법률용어로 일반적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소송을 구체적이라고 불러요. 미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율을 우리가 추상적이라고 부릅니다. 아, 여기 개별적이네요. 잘못 썼네요. 특정 소수니까 개별적. 규율 대상이 이렇게 특정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 규율이라고 부르죠. 자, 행정입법이란 일반적, 추상적, 법적 규율, 법적이란 말 빼고 규율 이렇게 쓰는 거고, 행정행위란 개별적, 구체적 규율을 의미합니다. 이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구체적 규율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일반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처분이란 일반적,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구체적 규율을 하는 겁니다. 횡단보도 사건이에요.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자, 기준은 이러한데 실익은 뭐냐 그러면. 실익은요. 원칙적으로 행정입법은 행정 쟁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이라고 써야 돼요. 원칙. 얘는 뭐예요? 처분형 법규 명령이죠. 올해 우리 시험에 얘가 나왔다. 암기장 특강 보면 작년에 제가 했던 변시용 암기장 특강이나 별표 3개가 칠해 있었어요. 처분적 법규 명령이. 그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적어도 3, 4개 정도는 판례라도 알고 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행위는 처분이니까 얘는 원칙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결국 실효액은 행정쟁송의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바뀌면 불특정 다수인이 다 규율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도로교통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대통령령 또는 부령이 내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다툴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때문에 내가 딱 걸려서 딱지를 뗐다. 그러면 그 딱지 뗀 거, 이건 개별구체적인 규율이니까 그건 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할 때요, 분류 기준과 실익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자, 또 지워야 돼.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행정조직법적 근거와 행정작용법적 근거로 이루어진 대외적 행정작용을 수범자와 규율 대상을 근거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한다면 행정입법이고 개별적 구체적 규율을 하면 행정행위다. 양자의 구별 기준은 수범자와 규율 대상이고 실익은 쟁송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에 있다. 그렇다면 구제법 넘어갑니다. 이러한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권리 의무가 위법부당하게 침해되면 구제법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행정구제법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행정쟁송법. 법자는 빼도 상관없습니다. 혼의 전부에 관한 법, 나머지는 기타입니다. 기타에는
헌법 소원도 있고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도 있습니다. 헌법 소원은 여기다 위치시키면 광의의 행정 쟁송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는 손해 전부에 위치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론상 인정되고 아직 재판 실무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앞에 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분류 기준부터 알려고 했어요. 분류 기준을 먼저 한번 보세요.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로 대적으로 행사된 행정 작용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위법부당의 개념도 나중에 꼭 아셔야죠. 침해했을 때 구제법으로 넘어오는데 구제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기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두 가지의 분류 기준이 중요하겠네요. 두 가지의 분류 기준은 뭐냐? 자, 얘기해 봅니다. 행정쟁송법은요. 대적 행정작용 자체를 다투는 소수입니다. 자체라고만 적을게요. 무슨 자체? 행정작용 자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그럼 손해의 전문은 뭐냐? 행정작용의 키워드, 결과입니다. 결과를 시정하는 게 손해 전문입니다. 행정쟁송은 여기서 말하는 쟁이 이게 싸울 쟁자예요. 싸움을 통해서 처분을 취소시키든지 무효 확인을 받아서 행정작용 자체를 다투면 행정쟁송. 그 결과를 시정하는 건 손해 전부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쟁송은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 쟁송, 행정쟁송은 행정심판법 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규율하는 법을 행정심판법, 행정소송을 규율하는 법을 행정소송법이라고 부릅니다. 양자의 구별 기준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나중에 수험적인 실익도 좀 있어요. 양자를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행정심판은요. 대외적 행정작용을 행정부 내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즉 여기는 주체가 행정심판위원회 즉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 다시 한번 판단한다는 겁니다. 내부적 시정의 기회를 다시 한번 갖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좀 믿기가 힘들겠죠. 행정소송은 당연히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광의행정소송이라고 한다면 뭐 헌법소원도 포함은 됩니다만은 그리고 구별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실익이 있어요. 사실은 뭐 왜냐면 심판 기간도 굉장히 달라요. 여기는 단심이고 여기는 3심까지 가고 그리고 여기는 60일 내 결론이 나와야 되고 뭐 30일 연장은 가능합니다. 여기는 뭐 몇 년 끌기도 하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실익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 법원은요 위법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요. 위법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법뿐만 아니라 위법에 이르지 않은 부당도 심리해서 취소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당까지 심리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심리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거죠, 지금. 이런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쟁송은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세요. 나중에 쟁송은 심판과 소송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실익은 심판은 행심이 나중에 줄여서 답안제는 줄였으면 안 되는데 필기할 때는 줄여서도 됩니다. 심판은 행심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하는 거. 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거. 여기는 위법만을 판단하는데 얘는 부당까지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법원에서 부당까지 판단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부당이라는 거 위법에 이르지 않은 것까지 판단할 수 있으면 법원이 사실은 행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부당해. 부당하다는 게 너무 이게 좀 자의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당까지 심리해도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는 거야. 부당까지도 심리할 수 있는 이유는 권력분립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동일한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니까. 근데 여기서는 위법까지 위법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게 권력분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데 법을 위반한 것까지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에 좀 들어맞지 않아서 부당한 것까지 심리해 버릴 수 있으면 거의 사법부가요 행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손해 전문은요 위법한 행정 작용에 따른 결과 그 손해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전부하면 국가 배상이 되는 거고 적법한 공행정 작용으로 인한 이때는 보통 손실이라고 쓰죠. 손실. 손해라고 안 쓰고 손실을 전부시켜줄 때는 손실 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줄여서 위법하면 배상, 국배 이렇게 하죠. 적법하면 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별 기준은 위법하냐 적법하냐 뭐가 대정 행정 작용이 위법하냐 적법하냐로 따집니다. 나머지는 기타. 자, 됐습니까? 해봅니다. 조직법적 근거와 자격법적 근거로 이루어진 대적 행정작용은 수범자와 교율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과 개별적 구체적 규율인 행정행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여기는 너무 당연해서 이제 말 잘 안 해요. 행정작용법에는 행정행위와 행정입법과 행정이 나머지 기타가 있다. 근데 행정입법은 행정 내부에서 이루어진 입법인데 여기는요 법규명령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다시 법규명령에서는 대통령령 조문에는 시행령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입니다. 여기는 고시, 훈령, 예규, 지침, 통첩,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앞에서 했네요. 뭐예요? 한 단어, 법규성이죠. 법규성이 있으면 법규명령, 없으면 행정규칙입니다. 다만 여기도 예외는 항상 존재해요. 행정규칙도 예외적으로 법규성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런 것들은 법규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거는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예외가 존재합니다. 법규명령 형식인데 내용은 행정규칙일 때 법규성이 인정 안 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일단 분류 기준은 법규성이다. 실익은 법규성이 있을 때만 재판교범이 돼서 위법적법의 판단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했어요. 법규명령에서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는 기준은요. 주체죠. 주체. 대통령이 명령하면 대통령령, 총리가 명령하면 총리령, 각 부장관이 바라면 부령. 그런데요. 수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세요. 법에서 본문에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의 본문에는 이런 조항의 예가 들어가 있는데 법 제목에는 이렇게 씁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도로법이 있어요. 그러면 도로법, 도로법 본문에서 도로의 구획에 관련된 무슨 무슨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 제목은 도로법 시행령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리나 부령으로 위임이 되면 법 제목은 도로법 시행규칙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즉 법 제목은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법 제목에는. 제목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단어를 쓰고 본문 안에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만 이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그러면 나중에 보면 법령정보센터 같은 데 검색해보면 그 밑에 가로치고 대통령령 제뭐 2300몇호 이런 식으로 써있죠. 자, 행정규칙은요. 원칙적으로는 법규성이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고는 했어요. 보통 법조문에 보면 고시 등. 우리나라에서 이 등이라는 말이 정말 유용한 단어예요. 고시 등 하면 나머지가 다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조문에서 나중에 보면요. 조문에 보면 이런 단어가 써있어요. 고시 등. 그러면 결국 행정규칙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고시 등으로 정한다. 그러면 행정규칙으로 정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등에는 나머지 행정규칙이 다 들어가니까. 자, 다음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는 일단 개념은 뭐였어요? 행정행위는 개념 첫 번째 개별적 구체적 규율입니다. 두 번째 행정행위는요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죠. 근데 공법관계 중에서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가 있는데 행정행위는요 가장 강력한 행정작용입니다. 가장 무서우네요. 얘가 착해 보이지만 행정이라는 말이 착해 보이고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지만 국가가 행할 수 있는 행정작용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게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얘는 공법관계 중에서 권력관계입니다. 뭐가 아니냐면 비권력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특징은 답안지에 쓸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는 암기해 놓는 게 좋습니다. 얘는 일방적, 우월적, 곡권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암기해 놓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시험에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사법시험하고 입법고시에서 출제한 공법상 계약이 언젠가 우리 시험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6문과 8문에서 기록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시험 본 분들은 알 겁니다. 6문이었는지 8문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공법상 계약과 관련해서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요. 일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작용 국면입니다. 이 대적 행정작용은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요. 일반적으로 작용한다. 얘는요. 행정청의 지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해집니다. 여기는 답을 써버렸네. 그러면서 그 성격은 곡권적, 높을 꽂자죠. 높은 권력으로의 성격, 곡권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비교 표시. 이건 지금 행정행위인데 나중에 행정행위하고 비교되는 공법상 계약이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쓰느냐?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게 처분이라면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 곡권적 성격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과 공법상 계약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사법상 계약과의 차이는 뭐냐? 이런 게 다 시험 문제예요, 나중에. 사법상 계약은 사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인의 이익. 공법상 계약은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사법상 계약도 똑같죠. 양자의 구별점은 딱 하나예요. 이 목적.
얘는 사회 내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기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인지를 판단할 때 첫 번째,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설문 내용에서 뽑아서 사법상 계약 날려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를 통해서 자유롭게 뭘 결정한다? 뭘 결정해요? 내용을 결정하죠. 그러므로 공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키워드가 살아있어야 돼요. 답안지. 자, 여기까지. 자, 지금 제가 쓰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암기를 해야 되지만 가볍게만 들어둡니다. 이것까지 할까 말까 좀 고민이 조금 되는데 언젠가는 알아둬야 되니까 하지 말까요? 괜히 막 체할까 두렵네. 기초법 개념에서는 하긴 했는데 지금 제가 하는 건 이게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념을 알아둬야 돼요. 언젠가는.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한번 듣고 뭐 이해되거나 암기되거나 이거는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한 10% 20% 이해되는 거야. 근데 이제 개념을 통째로 좀 키워드 잡고 계속 굴리다 보면 나중에 책 읽거나 수험 준비를 할 때 이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제가 쓰는 것도 이거는 뭐 몰라도 돼요. 지금 당장은 몰라도 된다는 거고 나중에는 분류 체계를 알아야 돼요. 방금 봤던 행정행위를 다시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 이건 민법 개념이 나오네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그렇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눠집니다. 사실 이건 민법 개념하고 똑같아요.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좀 해볼게요. 이건 민법에서 배운 거죠.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요소로 하면 법률행위죠.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 준법률행위입니다. 그러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뭐를 가지고 하느냐? 의사표시 외 정신작용이에요. 의사표시 외에, 의사표시는 이건 철저히 법률적 개념이에요. 일반인들이 쓰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 의사표명했어? 뭐 이런 말을 쓰지만 너 의사표시했어? 평소에 이런 말 쓰나 일반인들? 평소에 이런 말 써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신문에 이제 나가고 그러면 이럴 때 있을 거야. 뭐냐면 하도 평소에 써가지고 일상 용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막 당혹스러운 표정을 써요. 저 뭐지? 예를 들면 공탁 이런 거 있죠. 공탁. 공탁소에 공탁 맡기는 거. 보통 이제 동시에 항변권을 깨뜨리기 위해서 보통 공탁소에 맡기잖아요. 근데 공탁하면 일반인들 중에 공탁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공탁이 뭐예요? 막 이렇게 나와요. 자, 의사표시 외 정신작용인데 의사표시 외 정신작용은요. 의사표시는 이건 이제 기초법개념에서 한번 했는데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던 거 의사표시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내신적 효과 의사, 표시 의사, 표시 행위. 뭐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법률 행위는요.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입니다. 그 원인에 따른 효과가 나오죠. 그게 바로 법적 효과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즉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바 이 의사표시는 내신적 효과의사를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데 이때 내신적 효과의사란 내심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의족하는 의사입니다. 그 의사에 의해서 그 의사가 의사표시가 되고 법률행위의 필요 요건이 되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법률관계를 변동시켜서 효과를 발생시킨데 그 효과는 결국 여기서 결정된다.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사적 자치인 거죠.
법률관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사적 자치입니다. 그래서 왜 의사표시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결국 근대민법이 출현하면서 사적 자치라는 하나의 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라는 개념, 법률행위의 필요 불가결한 요소인 의사표시라는 개념, 그 의사표시 안에 있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민법의 사적 자치 원칙을 만들게 된 이론적 구조인 거예요. 자, 이때 보세요. 행정행위도 이렇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일정한 의사표시를 의혹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의사표시 후의 전신작용이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데 의사표시 후의 전신작용은 일정한 인식, 판단, 일정한 관념 이런 것들입니다. 얘네는 뭐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내심적 효과의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너 3개월 동안 영업 못해 라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담긴 처분이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일정한 영업정지 처분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요, 일정한 통지를 하면 통지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통지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권리를 박탈시키는 법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그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건 민법에서 배운 걸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건데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를 나누는 기준은 의사표시고 그 기준에 따른 실익은 뭐냐? 실익은요. 여기다 간단히 써볼까요? 기준은 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얘는 의사표시 외 정신작용을 요소로 한다. 실익은 법적 효과 발생입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에 있는 내심적 효과사에 의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해버리죠. 그럼 얘는 법규정에 의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요, 대집행 개고가 있습니다. 너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 대집행할 거야? 일정한 관념 이런 것들을 알릴 뿐입니다. 너 언제까지 너 불법 건축물 철거 안 하면 우리가 철거할 거야 라고 개고를 하면 법규정에 의해서 행정청은 대집행 영창 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상대방은 그걸 수인할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대집행 영창 통지도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요. 대집행 영창 통지를 하면 보통 영창 통지에서는요, 너 우리가 대집행하면 어디 어디를 할 건데 견적액이 대략 얼마야? 네가 그거보다 싸게 할 수 있으면 빨리 네가 스스로 철거해. 뭐 이런 거거든요. 대집행 영장 통지라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대집행 영장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이제 대집행 실행 철거 행위로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겨버려요. 뭐에 의해서? 법 규정에 의해서. 상대방은 이 철거 행위를 수인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뭐에 의해서? 법 규정에 의해서. 이게 바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는 뭐냐? 유명한 두 문자죠. 공통수화. 공증. 공증을 해주면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한 대항력 같은 게 생기는 거죠. 통지, 수리, 확인. 공증은 주관식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통지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방금 얘기했네요. 개고. 대집행 개고. 예를 들면 영장통지. 대집행 영장통지 또는 독촉. 사실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이런 건 다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수리는요.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수리 행위인 겁니다. 최근에 그 법제처에서 나온 거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 이런 식으로 용어가 조금 바뀌었어요. 나중에는 이거 용어를
정부에서 쓰는 용어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확인행위는요, 이게 재결이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재결. 자, 왜냐면 이건 답안지 쓸 일이 있어요, 지금. 대지변 개고의 법적 성질을 쓰면 결론, 준법률 행위자 행정행위 중 통지행위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수리위원회 신고의 수리의 법적 성질, 결론, 준법률 행위자 행정행위 중 수리행위다. 재결의 법적 성질, 재결은 준사법 작용이면서 확인행위로서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다. 그래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해요. 공정력, 불가정력, 불가변력이 발생합니다. 다 쓸 일이 있어요. 법률행위나 행정행위는 100%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크게 분류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적 행정행위가 있고 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명령적 행정행위에는 하며, 허가, 면제가 있긴 한데 면제는 시험에서 거의 안 나와요. 형성적 행정행위는 인가, 특허, 대리인데 뭐 대리는 거의 쓸 일 없어요. 뭐 민법에서는 워낙 중요하지만 이거는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0분만 쉬겠습니다. 10분만 쉬고 좀 가급적 빨리 마지막 날이니까 좀 빨리 끝내드릴게요.